일단 저희는 고려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과 같이 기본적으로 자전거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자전거 라이딩과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자전거 관련된 공사를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방학 때는 주로 장거리 라이딩, 그리고 평소에는 짧게 이제 경기도나 서울 위주로 이제 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뭐 고장나거나 오래된 자전거 갖고 오시면 저희가 무료로 품값 포함해서 무료로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서울은 이미 이제 자전거 길 자체는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자전거를 타면서 안전에 대해서 뭔가 강제성이 거의 없고, 그래서 헬멧이라는 건 일단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런 것도 없고, 심지어는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도 요즘에 많이 타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뭔가 제도적으로 그 강제성이 좀 추가되더라도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이제 자전거 동아리 회장으로서 그렇지만 안전에 대해서 회원들에게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단 서울시에서 자전거 안전에 대해서 그 신경을 많이 써주고, 그리고 이것이 스타트이고 앞으로도 자전거 안전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준다는 것에 대해서 자전거를 같이 타는 공무원으로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한 자전거! 화이팅! 화이팅!